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지금 이 시각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번 면담이 갈등을 수습하는 전환점이 될지 지금 관심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오늘 공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여당은 망신주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